하시고요. 네, 하시면 돼요. 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박수 한 번만. 안녕하세요. 저는 전라북도 익산시 거주하고 있는 용화신당 애동기자입니다. 물론 점사를 보면서 신가물이라는 말이 나와요. 나오는 분들도 뭐 신가물은 말처럼 가물일 뿐이지 신제자로 가야 된다라는 말끝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. 이 신의 길로 가야 할 분들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,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. 본인 그 신가물이 있는 그 상대 무슨 느끼고 말을 하고 경험을 해봐야 알죠. 본인 입으로 통해서 알아야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. 뭐 점사를 받는데 넌 신가물 하나 다 뭐 무당이 되고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. 물론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주만 받아서 가야 할 분이 있고요. 어떤 분들은 진짜 신가물이긴 해. 근데 몸주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상님들 대우하면서 가야 할 분들이 계시고 또 테스트를 해본 결과에 제자로 가야 할 분은 분명히 있고요. 그거는 말처럼 신명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. 그게 제일 중요한 관문이에요. 그렇다고 무턱대고 막 하는 것은 아니에요. 큰일 나요. 테스트라는 것이 물론 내가 느끼고 그 상대가 느끼고 몸으로 느끼고 본인 몸으로 느끼면서 말하면서 그 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되는 것은 본인이 느껴야만이 아는 거고요. 조상제 진욱이 이제 천도라고 하잖아요. 그런 일을 하면서 테스트라는 걸 같이 해봐요. 그럴 경우에 하는 거지 뭐 테스트를 뭐 꼭 했다고 해서 안 좋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. 저는 참 허주라는 말은 참 아니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관념이라고 생각도 하고 진짜 허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인간의 머리에서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나하고 인연이 없는 조상이 아닌 다른 그런 분들 같으면 떨어져 가겠죠. 나하고 인연이 없는데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런 말들을 또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예를 들어서 허주라고 합시다. 응? 나하고 인연이 없는 그런 귀신들이 따라왔어요. 이분들이 왜 왔을까요? 알아달라고 오는 거 아닐까요? 뭘 알아달라고 하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모르잖아요. 그러면 답답하고 몸이 힘들고 허주라고 이제 했을 때 점사를 보러 와가지고 허주라고 했을 때는 무당이 실려봐야 아는 거죠. 알아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해드리는 것이지. 허주라는 그런 말을 좀 함부로 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.